네,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위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어떤 노래이냐? 이들이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경험한 것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라는 거예요. 그 회복은 바로 처음 창조된 아담의 회복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회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회복, 신나는 회복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시편 126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느냐. 1절에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온의 포로들, 시온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세월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서 사실은 절망밖에는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절망밖에 없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를 에스겔서 37장에는 골짜기의 마른 뼈로 표현할 만큼, 그것도 오래된 마른 뼈, 생기가 전혀 없는 마른 뼈로 표현되어져 있었죠.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 끌려갈 때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셨고, 또 예레미야에게도 예언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나올 때에 바벨론을 진멸시키고 초토화시키고 도망쳐 나오듯이 끌어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자,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우리 느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의 군왕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군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하시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또 세상의 군왕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파사가 세워졌을 때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완악하게도 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셨던 거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근데 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열 가지 재앙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한 번에 나오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 고레스 왕을 보면 한 번에 이루게 하시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그 열 가지 재앙이 다 일어날 때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린 양의 피를 흘릴 때까지 사망의 권세가 그 어둠을 덮어오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사망의 권세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낼 때까지 허락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는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셨지만 이렇게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바로 내보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방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 열 가지 재앙을 이루신 것은 애굽의 신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신이 있어도 이 모든 신들은 다 진멸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 진멸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망이 다 지배를 하여도 사망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은 피의 효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사망 권세자가 움직여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피 바른 곳에는 사망이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은 구별되어진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구원하셨어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사실상은 복음은 바로 이 시온에서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중에 오셨고 그 예루살렘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런데 이 복음은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유다 족속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전파되게 하셨고 그들은 잠시 동안 눈을 가리시고 귀를 가리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면서 이방인들을 먼저 부르시고 이 이방인의 마음을 또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열 가지 재앙 속에서 표현되어진 것과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다 지파들이 바사국 고레스 왕 등극하기가 무섭게 그들을 돌아보내도록 하는 이 사건은 같은 것 같으나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그들이 끌려갔어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같은 족속에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신 것과는 다르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방인을 감동시켜서 그 이방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끔 돌아와서 세우게끔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가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보내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이룰 때까지라는 이 말씀.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고레스 왕에게 주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 다스렸던 것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신 이유는 즉 이 예루살렘을 세우도록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국은 이방인의 입에서 뭐라고 말해요? 참 신이시다. 많은 신들 중에 참 신이시다. 이 말을 지금 이방인이 고백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된 자들은 라고 말하죠. 그의 백성된 자 거기에는 유다 지파만 속한다가 아닌 거예요.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의 백성이 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이 일을 이루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고 믿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어느 누구나 나오라 그 말씀 세상 어느 누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뭐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건에 동참해라라는 거예요. 직접 그거를 세우는 일도 있지만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모든 자들이 기쁘게 그들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드림으로 동참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일을 동참하고 있음이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올라가더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다 올라갔겠어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그 바사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사변의 사람들은 은그릇, 금그릇, 보화들을, 예물들을 그들에게 드려서 거기에 동참하였어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면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지고 나온 것들이 광야에 지나는 동안에 성막을 건축하라 할 때 그 성막을 짓는 일에 그것이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일에도 짓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지만 거기에 동참되어진 것은 애굽 사람들의 물품들이었더라
라는 거죠. 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고 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 때에도 또 역시 갇힌 바사국 사람들의 그 재물들이 다 쓰임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드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모든 일들은 감동받은 자들에 의해서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십니까? 분명히 성경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자원함으로 물건을 갖고 와서 그것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억지로냐 자원하는 마음으로냐, 어떤 물질이든 어떤 봉사든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 왕을 세워서도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놓이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렇게 쉽게 노임을 받아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쉽게 예수를 믿었는데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왜 쉽게 믿고 나는 왜 쉽게 은혜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나를 바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고자 하시기 때문에 고레스의 마음을 탁 감동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한 것처럼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께로 갈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헌신할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그 봉사해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내가 더 뭔가 거룩하고 무엇인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더 받고 이렇게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많은 자 중에 택하신 거예요. 고레스 왕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믿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앉히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서이다라는 거일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말씀을 많이 깨달아 알고 사람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절대 나 스스로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착각인 거예요. 주님은 파로를 광박하게도 하고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풀어나게도 하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오늘 예수 믿게 하지만 내일 나를 강박하게 해서 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은혜 준 게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내가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항상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사람. 오늘도 은혜 주신 게 감사하고 오늘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깨달은 거니까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이게 감사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걸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왜 나와 같이 하지 않느냐, 왜 바로를 강박하게 한 것처럼 그를 강박하게 해서 한순간에 되지 않게 하느냐. 주님은 그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고자 하심이요, 내 안에 확실한 핏부림이 있어야 하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애굽에게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 것을 나타내기만 하셨냐?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그것을 똑같이 나타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 430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에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자라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물론 엄마에게 계속 되어지는 말씀을 구전으로 전해 들었다 하지만 귀로 들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경험을 시키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이냐? 핏부림이 있을 때 그 핏부림은 사망 권세도 이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이 십자가의 길만이 참된 길이고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라고 믿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만 참된 거라고 믿겠어요? 어떻게 이 길을 가겠어요? 이 말씀을 듣던 분이 뭐 십자가 나 알아 하고 떠나신 분들 있어요. 십자가 아는 거로 끝인가요? 그게 아니거든. 이 길을 가야만 된다고까지 깨달아 알아지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하다가 중간에 너무 힘이 드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희년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가야 돼요. 제가 희년의 경험을 한 이후에도 혹여라도 안일해질까봐 저 자신을 치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희년을 허락하면 내가 답답해했던 많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딱 풀어지거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질 만큼 풀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엔 그러면 뭘 기도하겠어요?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내 마음이 그렇게 매일 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없다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울고불고 하겠는가? 아마도 하지 않을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건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매일매일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느냐?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나 영혼 하나만을 구원하려고 준다면 저는 더 이상 이 일 안 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살지. 하지만 나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는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죠. 쉬는 날 하루가 재미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게 이게 나의 삶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뭘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이 초점이 이미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이 일, 이 일을 하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기쁨이고 또 힘든 사람을 섬기는 일이 기쁜 일이고 상담하는 일이 기쁜 일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이 기쁜 일이지 그 일이 없으면 할 일이 없어요.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육체의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영의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의 큰 차이죠. 나의 삶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느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자냐, 두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왕의 감동을 주셔서 드디어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것을 만난 그 유다 족속들을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뻤죠. 그래서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니 입에 웃음이 넘치고 입에서는 찬양이 넘쳤다는 거예요. 문나라 가운데 그러니까 이방 나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문나라. 하나님은 지금 유다 족속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나라 백성, 이방 백성에게도 찬송을 받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해방, 나의 구원은 여러분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입에 웃음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가 완전한 구원함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많은 부분이 포로된 것들이 있어요. 이 포로된 것에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진다면 감사가 넘쳐져요. 자유함을 얻었다 믿는다고 하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죽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면 구원받은 것을 뭘로 도대체 알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기쁨이 넘쳐서 싱글벙글 싱글벙글 그냥 뭔가 바람 빠진 사람처럼 하하하하 하고 다니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건 내 심령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거든.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심령에 자유가 없는 사람은 기쁠 수가 없어요. 뭔가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쨌든 뭐든 매여 있어요. 스틸 매여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싱글벙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자유죠.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이제 가라 하는데 가는 사람들이 별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을 또 무슨 세워야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너무 힘들어요. 뭐 어째 저째요. 핑계가 많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한 사람은 주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 일에 감사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 이가 자원하는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면서도 불평불만을 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게으르고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일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그 사람은 제대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진정 자유함을 누리셔야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모으는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이 일에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열심으로 참여하는 자,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라는. 세 번째, 이들이 돌아올 때 한 일이 뭐예요? 기뻐 즐거워하면서 돌아왔어요. 이게 나 구원받은 것만 기뻐 즐거워하냐? 아니요.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증거합니까? 뭐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증거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드리는 처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증거는 또 다른 의미로 뭐예요? 아, 내가 예수님에서 구원을 받은 심령이 되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내가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되겠구나. 육의 어떤 부분은 이거는 갖고 싶어, 이거는 버리기 싫어가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안에 있었던 육적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고 더럽혀진 것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자원함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다 내어놓고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예배 회복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바로 그 영적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은 교회를 잘 짓고 교회 가서 악기를 두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뭐 설교하고 예배 순서를 따라서 드린 것이 예배 회복이 아닌 거예요. 예배 회복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예배를,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다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 거고 그 제물은 결국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인정하게 하는 예배인 거죠. 즉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피뿌림을 받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주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 회복이 예배 회복인 거예요. 예배 회복,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고 또 나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자들이 모였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올려져야 되는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건데 그 성취할 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고 말하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서 33장 7절로부터 10절 우리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33장 7절에서부터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반드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을 내가 다 사해주고 나는 그들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보셨어요. 다 깨끗하게 지었어요. 기억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피를 흘리셨어요. 그 영원한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시고 이제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는 그 제사를 드리게끔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예배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거룩함을 입었고 완전한 거룩함을 입었어요. 어떻게? 바로 히브리서 10장의 11절로부터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율법의 제사장, 율법으로 세워진 레위지파의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매일 서서 섬기는 이 율법의 제사는 자주 제사를 드려야만 하고 늘 드려야만 했지만 이 짐승의 죄로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할 수 없었고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영원한 죄사함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 거룩하게 피를 힘입은 자들을 통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영원함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우리를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의 제사가 없게 하는 완전한 예배 회복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배를 드려야 완전한 예배인 거예요. 이 심령에 피가 없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 애굽의 종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때도 그 피를 가르쳐 주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증건할 때 그 예루살렘 증건이 와서 또 다시금 그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는 걸 말해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야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 피뿌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만이 자원하여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 몸을 세우는데 지체가 각 부분이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되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함께 그 몸을 세우게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하든 생색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고 그 일을 하게 한 것에 나는 그냥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할 뿐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원함으로 한 그 어떤 역할은 결국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는 일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기쁘며 나를 내어놓을 수 있으십니까?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가 아니면 그 피뿌림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을 통해서 결국 나를 구원하실 그분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에게도 주고 에스라에게도 주고 다니엘에게도 주고 끊임없이 그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기다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인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배 회복은 나 혼자만의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회복 이게 바로 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5장에도 7장에도 14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뭐예요? 예배드리는데 만군의 하나님 주와 그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인 바로 그 피에 옷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속된 것이 없었던 그 사람들 온전히 그 피로 씻겨진 사람들이 그와 같이 찬양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인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지더라는 거예요. 벗겨지고 벗겨지고 벗겨져서 오직 만군의 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삼위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고
그 안에서 그분이 온전한 머리가 되어지고 그를 믿고 따르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 동참하더라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 오 주여 우리의 포로된 것을 남방 신에들 같이 되돌리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게 뭐예요?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끊임없이 간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내 주위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사야서 41장 17절을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어떤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바로 구원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물을 구하되 목이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서 간절히 구하는 자, 혀가 말라서 주님 앞에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세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절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찾는 그 사람들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주의 말씀에 여러분 목이 가라고 있습니까? 목이 가래요. 주 안에서 우리의 목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한 이 심령. 근데 나 하나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가라겠어요? 희년의 마치를 본 사람은 나 영혼을 위해서는 가라지 않아요. 옆에 있는 영혼들이 헐벗은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굶주린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것을 주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주님은 많은 곳에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할 걸 말했지만 특별히 스가랴서 8장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스가랴 말씀은 계시록 말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스가랴서 8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광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여기서 유다 백성 우리 맞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 중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낳은 예수님의 자녀니까 우리 유다 사람 맞습니다. 우리의 옷자락을 잡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게 하라. 진실로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옷자락을 잡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만큼 내가 그 예루살렘을 축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5절하고 6절에 귀한 말씀 있죠? 첫 번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해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씨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그가 씨, 바로 생명의 씨를 이 땅에 뿌리셨어요. 제자들이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를 또 이 땅에 심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나아가서 이 씨를 뿌릴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뿌렸어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그 몸에 짊어지면서 씨를 뿌렸고 그 제자들이 또한 사도들이 나아가서 그 고난을 그 몸에 짊어지고 그 씨를 뿌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고난을 그 몸에 짊어지고 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린 자들은 그렇게 고난으로 뿌렸지만 가는 것마다 결실을 얻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0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세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을 빼앗긴 제자들은 고통을 하지만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구원을 받는 길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기쁨이 되리라. 지금 잠깐 잃어버린 것 같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도 다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은 그들로 기쁨을 얻고 충만해서 나아가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성령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는 완전히 내재하시는 분이 된 거예요. 보는 하나님, 만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자유함을 얻은 자라면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야 되는데 기쁨을 맨날 빼앗겨요. 왜 맨날 그렇게 침공을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빼앗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세상에 빼앗긴 것을 찾으러 오신 분이시지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기게 하신 분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정말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 대신에 근심은 하게 되어져요. 무슨 근심? 오늘 6절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할 때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귀한 씨, 메쉐크라는 단어는 뿌리다라는 말이 있으면서 가치 있는 귀한 이런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씨를 뿌리는 자라 이 말이죠. 우리가 나아가서 뿌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만큼 귀하고 얼마만큼 아름다운 복음인지 그것을 아는 자가 눈물로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근심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표현했냐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가라지들이 너무너무 뿌려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씨를 뿌렸어요. 그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걸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가라지들이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뿌릴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심령에 근심이 있고 눈물을 뿌리면서 이 씨를 뿌리게 됩니다. 애통함과 근심함과 그 마음으로 이 씨를 뿌리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애통이 기쁨이 되게끔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심령으로 뿌리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마태복음 13장에 그 가라지와 그 알곡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종들이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할 때 아니 그냥 두어라라고 말해요. 가라지도 곡식도 그냥 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만들어진 곡식
이런 곡식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 곡식을 잘못 받으면 가라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씨,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을 받고 이것만을 먹고 자란 사람은 그렇게 또 거두어서 그 씨를 또 뿌리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와 같이 귀한 씨를 뿌렸고 그 제자들이 뿌렸고 사도 바울이 뿌렸고 오늘 내가 그걸 받았으니 나도 이게 귀한 씨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또 내가 뿌리면은 세상에 가라지는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의 귀한 준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것을 근심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근심하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근심하면서 진실로 돌아온 자, 구원받은 자, 회개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근심하는 자라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네, 7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육체를 위하여 육체 것을 심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오늘 심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오늘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을 노인받게 한 뜻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요 예배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는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함이요 내 안에서 온전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죠.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것을 우리는 거두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뭘 거두어요? 썩어질 것, 심판, 사망, 불의 멸망을 당하는 것밖에 거둘 게 없어요. 하지만 썩지 아니할 것은 영생을 거둡니다. 그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것에 초점이 맞추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심을 하되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또 나를 통해서 그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나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은 사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기뻐만 한 사람 처음에 구원받으면 다 그래요. 그냥 뛰고 난리죠. 그냥 좋아서 근데 곧 넘어져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져요. 말씀이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져요. 우리가 이 말씀이 삶이 되어지고 삶에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피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매일 은혜 감사하면서 매일 나를 자원하며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근심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 평강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와서 내 옷자락을 잡으면서 나를 인도해달라, 나도 가자, 네가 믿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불러 모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참으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요. 아무것도 우리는 주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것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행한 것은 죄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러한 죄인들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루하루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이 구원을 맛본 기쁨으로 자유하며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의 볼만이 있게 하시고 그 생명만이 있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의 만남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라면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 삶의 예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찬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1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우리 안에 늘 있도록 허락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양이 우리 입에서 늘 나오게 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서 아버지께만 모든 민족이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져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잡고 너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자 한다, 나도 함께 가자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그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단 한 분 예루살렘 성전이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